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알시카 유튜버를 시작하고 나서 카페 회원분들한테 쪽지나 메일로 문의가 종종 오거든요.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입문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 그 중에 처음부터 프로킷으로 입문하는 건 어떤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프로킷으로 입문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자, 그래서 제가 알시카 프로킷 입문 견적서를 뽑아왔습니다. 보이시죠? 견적서. 견적서 내용 궁금하시죠? 오늘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알시카는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RTR과 비교해서 성능은 얼마나 우수한지 말씀드릴 거고요. RCR를 구성하고 있는 모터, 변속기, 서브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RTR 제품의 경우에는 RCR 매장 홈페이지에 가면 가격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프로킷의 경우는 킷과 송수신기, 모터, 변속기, 서브, 휠타이어까지 모두 따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격조차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 프로킷은 엔진용과 전동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저는 엔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동용으로 세팅했습니다. 이 견적서의 수준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뽑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킷으로 바로 입문한다는 가정하에 뽑았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뽑은 프로킷 입문 견적서입니다. 230만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견적서에 있는 구성품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문과 동시에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내 취미로 자리 잡을 것 같고 200만원 정도는 취미에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킷을 조립해보면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완제품을 사서 정비를 하는 거랑 내가 조립한 차를 정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조립이 쉽다고 정비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립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한테 정비는 쉽습니다. 자, 이제 RTR 차량과 성능 품질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말로만 하는 거라 한계가 있고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의 퀄리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프로킷이 좋죠. 수지 파트 하나하나 굉장히 정교하고요. 메탈 파트의 퀄리티도 정말 예술입니다. 육안으로는 RTR과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조립을 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속도는 누가 빠르냐? 당연히 킷이 훨씬 빠르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RC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고요. 속도는 기어비와 배터리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킷이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프로킷에는 모터와 변속기가 RTR에 장착된 것보다는 좋은 걸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RTR도 킷과 동일한 모터와 변속기를 사용한다면 속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강성은 어떨까요? 제가 RTR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다루어 보았고요. 프로킷은 로시, 뮤겐, 테크노, 핫바디, 에스워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 제품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강성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프로킷 쪽이 조금 더 튼튼합니다. 메탈 파트로 구성된 구동계 쪽 내구성도 그렇고요. 수지 파트들도 전반적으로 RTR보다는 조금 튼튼한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버전업을 해서 다시 출시하는 RTR 제품들의 경우 강성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출시하기 때문에 점점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요. 옵션 몇 개 추가로 교체하면 강성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저 비싼 킷을 왜 쓰냐? 차이는 주행성입니다. 그냥 공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서킷 주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서킷에서도 직진 구간에선 별 차이가 없지만 코너 구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프로킷은 서킷에서 랩타임을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코너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 외에도 공중에서 에어 컨트롤과 착지할 때 주행의 안정감, 밸런스 등에서도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또한 프로킷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게 셋업 시트라는 건데요. 제가 한참 서킷을 다닐 때 만들었던 셋업 시트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팅 값의 변화를 주면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서킷 노면에 맞는 세팅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 저도 아직 저런 세팅 변경으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경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나 헤비 유저들의 경우 아주 미세한 세팅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느끼고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 노면의 습도에 따라서도 세팅을 바꾸죠. 제가 프로킷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인들과 우연한 기회에 서킷을 가게 됐어요. 같이 시합도 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서킷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한 명, 두 명씩 프로킷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저는 사실 RTR로도 충분했거든요. 경합에서 딱히 프로킷에 밀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나만 RTR이야.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사게 되었고 한 대에 두 대에 만지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취미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보급형으로 시작을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업을 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내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비가 갖고 싶어지죠. 자, 이제 견적서를 보면서 RC카를 구성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까지는 최대한 전문 용어는 자제하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예요. RC카에서 이 모터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RC카에 전진, 후진, 브레이크를 담당하고 있고요. 센서드 모터와 센서리스 모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RC카 작동 영상으로는 구분이 좀 어렵고요. 프레임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꼬맹이가 RC카라고 칠게요. 일단 속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다르죠. 센서드 쪽이 좀 더 세분화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센서드가 더 비싸요. 하지만 이렇게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즉 RC카가 출발할 때 좀 느껴지고요. 저속 상태로 주행할 때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킷 주행은 코너를 돌 때마다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속할 수 있는 센서드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모터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변속기 옆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변속기예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 생각나시죠? 스위치를 켜면 달리고 끄면 멈추는 이런 미니카는 변속기가 필요 없습니다. 모터만 있으면 되죠. RC카의 경우 스위치를 켜면 변속기가 신호를 기다리는 중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가 조종기를 통해 신호를 주면 변속기는 내가 준 신호의 양만큼의 전압을 모터에 전달을 하는 거죠. 이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RC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 변속기의 위치는 모터와 붙여서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모터에 센서드와 센서리스가 있다고 했죠.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모터를 센서드 모터로 정했다면 당연히 변속기도 센서드가 지원되는 변속기를 사용해야겠죠. 참고로 견적서에 넣은 모터와 변속기는 센서드입니다. 센서리스 무변으로 선택할 경우 10만원 정도 절감이 되긴 하는데 프로기대는 센서리스는 잘 안 써요. 대부분 센서드 무변을 사용하고요. 여기 보면 3300원짜리 EC5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변속기 커넥터 작업을 해줘야 배터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EC5 커넥터 말고도 RC카에는 다양한 규격의 커넥터가 존재하는데 제가 견적서에 넣은 배터리가 EC5이기 때문에 변속기도 EC5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를 세팅하려면 프로그램 카드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총판에서도 다 품절이라 견적서에는 넣지 못했어요. 3만원 정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보예요. 서버 아니고 서보예요. 이 아이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RC카의 좌회전, 우회전 담당이고요. 보통 조향 장치라고 하죠. 위치는 당연히 이렇게 차량의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C카를 하는 사람들은 방금 설명한 모터, 변속기, 서버를 합쳐서 그냥 기자재라고 해요. 모터와 변속기만 지칭할 때는 모변이라고 합니다. RC 관련 게시물에 모변, 기자재 이런 단어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런 단어 생소하지 않겠죠? 다음은 킷이에요. RC카의 본체라고 할 수 있죠. 킷은 국내에서 강성으로 유명한 테크노사의 ET48로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미조립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을 해야 합니다. 테크노사의 매뉴얼은 타사의 어떤 브랜드보다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조립하는 분도 쉽게 조립할 수가 있어요. 킷을 처음 조립한다면 테크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공구예요. 저 킷을 조립하려면 당연히 공구가 필요하겠죠. 매뉴얼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필요한 공구가 나와 있는데 모두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RTR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 공구가 포함되어 있어 경정비 정도는 가능하지만 RC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열할 공구들은 결국 다 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건 몰라도 공구는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저렴한 공구는 볼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구에서 돈을 아끼려다 공구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5, 2.0, 2.5, 3.0mm의 공구가 각각 필요하고요. 소켓 공구도 필요한데 이건 요거 하나만 있어도 정비 및 조립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개별 소켓 공구까지는 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이는 멀티툴은 선택인데요.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멀티툴 대신 벤치를 써도 돼요. 하지만 벤치로 대신하면 정말 많이 불편하고요. 쇼크샤프트나 턴버클 조립 시 제품에 기스가 많이 납니다. 멀티툴 당장은 좀 비싸 보여도 사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곳이 정말 많은 툴이에요. 웬만하면 사야겠죠. 그리고 바퀴를 끼울 때 사용하는 17mm 공구 이것도 꼭 필요하니까 구매를 해야 합니다. 충전기와 배터리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배터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잘 알려진 제품들 중에 하나인 EP배터리로 두 개를 넣었고요. 배터리 커넥터는 변속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EC5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품절이라 일단 대체품으로 넣었습니다. 배터리 한 개 충전하는데 용량에
따라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배터리가 여러 개일 경우 단일 충전기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듀얼 충전이 가능한 품질 좋은 충전기가 필요한데 보통 20만원 안쪽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PS1 화이트라고 있죠. 이건 도료예요. 킷을 사면 이렇게 바디가 들어있는데 미도색 상태라서 도색이 필요하고요. 보통 바디 하나당 두 통 정도의 도료가 필요합니다. 휠 타이어도 따로 사야 돼요. 트럭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드랜드라는 타이어를 견적서에 넣었습니다. 두 개를 넣은 이유는 두 개를 사야 한 대분이라 그렇고요. 서킷을 가게 된다면 서킷용 핀 타이어도 사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송신기와 수신기예요. 이건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대 제품부터 1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5만원대의 송수신기와 20만원대의 제품은 성능과 기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0만원대의 송수신기와 90만원대의 제품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차이는 없고요. 기능에 대한 차이만 있는데 솔직히 그 추가로 있는 기능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견적서에 넣은 송수신기는 프로킷에 무난하게 사용한 국산 제품으로 넣었고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킷을 버기로 하든 트럭이로 하든 구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틀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 틀만 알고 있어도 초보는 탈출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네이버 RC 몬스터 카페에서 정보를 얻거나 찾을 때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뤄본 프로킷끼리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요.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